2024년 8월 17일 토요일 현재 시각 12시 58분 우한시 라디오였고요. 여기는 미얀마의 인내호수입니다. 샨주 인내호수 해발 800m. 하늘이 맑습니다. 하늘이 맑습니다. 여기 우긴데 어제도 비 한창 왔는데 하늘이 맑습니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15,000원에 4시간, 5시간을 이 배를 마음대로 사람, 예, 배사공, 예, 보트맨, 보유까지 포함해서요,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돈이 좋은 걸까요? 이 나라가 좋은 걸까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여행 왔는데,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너무 귀한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기도 한데, 이 나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물가 수준을 고려해 보면은 그조차도 결국 싼 거는 아니란 말이죠. 요즘 휘발유 값이 비싸서 오른 게 그 정도랍니다. 애기들, 우, 애기들. 하늘이 맑고 보트 타고 가는데 시원해. 아, 구경 조끼까지 입었는데도 시원해. 정말 좋아요.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엉덩이에 불나서, 어제 엉덩이 진짜 다 헐었어. 똥꼬 다 헐었어. 그런데 지금 방석에, 의자에 방석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, 완전 배를 전세내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. 우리 배사공 청년에게 이 배 5만 5천원에 지금 5시간, 6시간 마음대로 빌렸단 말이에요. 인내호수 완전 다, 예, 관통하게. 배사공 친구에게 5천짜 팁 줬더니, 몸둘 바를 몰라 해요. 팁을 받아본 적이 없나 봐. 게다가 5천짜시 제법 큰 모양이에요. 괜찮은 식당 가서 밥 한 끼 5천짜 담은 먹거든요. 그래서, 네. 이번에는 아마 여기 몽족, 야, 그거는 라오스 쪽인데, 아무튼 목에 그거 링 했는 거기로 간다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. 거의 분위기는 지금 아마존입니다. 아마존인 맞죠? 거의 아마존으로 느낌은 그래요. 진짜 자유롭습니다.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돈이 참 좋다 싶네요. 시간 돈 마련해서 여기까지 날아오니까 이렇게 호사를 누린다. 나무 옮기네. 나무 옮기고 또 데려온가 갑니다. 네, 또 다른 수상가옥 마을 쪽인 것 같은데 또 여기도 뭐 재밌는 게 멋지게 볼 게 있는 모양이에요. 모든, 네, 다른 일행들도 다른 배들도 꼭 가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야, 이런 집은 멋진데요. 배가 멈춰선다. 또 가나? 예, 인내호수 가운데 이런 수상가옥들. 참 신기합니다. 정원을 이렇게 물에 안 잠기게 정원도 만들어 놓고 있어. 되게 신기해.